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북한 인권 문제. 가톨릭 교회가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슬퍼도 웃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 고객의 갑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 전해드립니다. 제주교구가 신축교환 120주년 행사를 통해 아픈 역사를 솔직하게 마주하고 화해와 상생을 모색했습니다. 제주교구장 문창호 주교로부터 이번 행사의 배경과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또 신축교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과제도 살펴봅니다.